관리할 때가 길을 열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얼굴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오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남자도 얼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그건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할 때가 지금 나가서 한 거의 일주일 만에 본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불 켜진 건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궁금하잖아요. 저 다 커피는 켜서. 그런 생명의 지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있는 상태로요? 모습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었는데 그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뭐 앞에 신부 얼굴은 다 가렸고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일단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3시쯤에 좀 시작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예상되는 내용인데 김남국 변호사님 일단요. 이 강도가 단순 강도냐 아니면은 무언가 배후가 있는 것이냐. 논란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당시 이제 범행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강도가 사실은 그 돈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돈만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빠져나간 것을 본 다음 혹은 몰래 들어가서 야밤에 이제 밤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 이 지금 강도 같은 경우에는 백주대낮에 CCTV가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이 있는데도 경비원을 위협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강도가 들어가서 외쳤던 것이 정유라 나와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후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던 강도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 2,400만 원의 뭐 카드빚이 있어서 돈이 정유라 씨가 많을 것 같아서 현금이 특히나 많을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배후설은 추가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진전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일단 침입한 시간이 가족들이 다 있고 일요일 오후 3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해요. 예, 저희가 강도 사건을 많이 보면요. 강도 사건을 백주대낮에 저기가 저 위치가 굉장히 사람들의 그 통행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 도심 한복판에서 또 오후 3시에 이렇게 환한 대낮에 강도를 한 사건은 저도 강도 사건 중에 처음 보는 강도 사건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마필 관리사도 있었고 보모도 있었고 정유라 씨 세 명이나 있는데 혼자 일단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출입하는 상황이 더 황당한데요. 네. 출입문 그 경비가 이 미스 빌딩이어가지고 경비가 굉장히 상만하다라고 하고 출입문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출입문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1층에 있는 경비원을 위협해가지고 경비원의 출입증을 경비원까지 데리고 올라간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유라 씨가 머물던 그 복층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경비원을 제압했다라고 네.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도를 하려고 갔는데 경비원이 있다라고 하면 돌아서 나오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게 이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집에는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좀 저기 했던 것이 CCTV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범행을 계획을 했었다면 도주할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곳은 CCTV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답사까지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CCTV 답사도 위치, 했다고 그랬죠. 예, CCTV 위치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1층에서 그 경비원을 위협해서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 자기 범행을 그렇게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변수가 많을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예. 이례적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피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요. 이 괴한이 들어가고서 어딘가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왜 전화를 하느냐. 이 부분도 의문인데 이건 좀 경찰이 좀 설명을 해줬어요. 네, 이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휴대폰과 관련해서 누군가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범과 이렇게 통화를 할 건데요. 공범과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과 관련된 그 신분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바로 이제 강남의 이제 형사과가 과연 통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 해당 휴대폰은
통화가 되지 않는 이제 공폰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배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지금 확인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는 전화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어떤 내용,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이 지금 범인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에 인터넷으로 이 정유라의 집을 좀 찾아보고 심지어는 답사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준비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범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 목록, 과거의 어떤 통화 목록을 쭉 찾아가지고 통화나 문자나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실 조회를 통해서 누가 해당 폰의 소유자인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연관관계도 좀 찾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주진우 기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정유라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증인을 위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증인을 입막음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폭력 사건이나 뭐 이런 폭력, 조직폭력배나 이런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어떤 그런 사건인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진술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꾼다, 위협을 해서 말을 바꾼다라고 또 생각하기가 어렵고 남아있는 재판 생각하면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종유라 씨인데 이것을 종유라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려고 강도까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이 집에 마필관리사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고 실제 피습을 당한 게 이 마필관리사인데 정유라 씨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그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최순실 일가랑 인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유라의 덴마크 도피생활 당시에 핵심 조력자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체포 당시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보면 정유라 씨가 자기가 보호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정유라 씨 집에 있었는데 옷이 편한 복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의 집에 갈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갖춰 입고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뭐 이렇게 편하지 않는 복장을 가지고 가는 게 입고 가는 게 맞는데 이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한 복장, 추리닝을 지금 입고 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했던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일요일 오후다라고 하는 거. 일요일은 그냥 이제 가족들과 쉬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정유라 씨의 집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강도가 들어갔을 시점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6층, 7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6층에는 정유라 씨의 아들과 보모가 있었다 그러고 7층에는 복층에 이제 정유라와 이 마필 관리사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마필 관리사가 마필을 관리해 주고 정유라의 그 독일의 어떤 도피 생활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정유라 씨가 국내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편한 복장으로 지금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가까운 정유라 씨가 신뢰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장 심사에 가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가까워 보이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가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인데 최순실 씨가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거고 정유라 씨는 자유롭게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은 정유라를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뭐 특검 수사를 굉장히 지금 여러 차례 받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같은 경우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족이 도와주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도와주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정윤혜 씨가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뭐 한 2, 3년 동안 정윤혜 씨와 연락을 좀 자주 안 하고 심리적으로 조금 단절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윤혜 씨가 딸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히나 지금 이번에 강도 사건 이후로 정윤아 씨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 정윤혜 씨 입장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
딸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지금 형제 정윤혜 씨는 강원도 모초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언론에 조금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딸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로 오겠다. 온 걸로 지금 알려주고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장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정윤혜 씨는 서울로 온 것 같아요. 김보라 변호사님, 박근영 씨 소식도 조금 들려왔는데 하겠다는 일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예, 뭐 주변의 도움으로 무역회사를 설립을 예. 했다고 하면서요. 전립선 치료제를 미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그러니까 전립선 치료제를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에 신동욱 총재 얘기로는 사외이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좀 느낌이 좋았어요. 사외이사라고 하면 예. 일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외부 인사를 불러가지고 이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만 하게 되면 사실은 회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여야 그렇죠. 되는 전문가여야 된다. 전문가여야 됩니다. 특히나 예. 지금 이게 전립선 치료제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게 맞는데 박근영 씨를 이 회사의 사회이사라고 모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박근영 씨가 어떤 인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가까운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서 예. 아마 그렇게 모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박근련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박근련 씨가 사실 지난해부터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예. 1심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련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본인이 뭔가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조금 그 족쇄가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들이 좀 공개됐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이 연기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하여튼 그 변호인은 그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접견 요청은 계속 하실 건가요? 네, 하여튼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딸을 살리는 길에 서세요! 국선 변호사 역사의 죄를 지지 마시오. 저희는 그 지난번 글쎄요, 김보람 변호사님, 글쎄요, 의뢰인은 만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주변에서 관심은 너무 많고 부담이 상당할 것 같긴 해요. 예, 실제로 저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저희 연수한다할 때부터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데요. 예. 예, 근데 통화도 나누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접견도 거부한 상태고 또 재판부에 예. 출석은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되게 조용히 살다가 주변에 관심이 너무 쏟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 기록도 10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